돌빼 나라에서 돌빼 묘목 씨앗으로 묘목 만드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돌빼 묘목이 될 어린 싹이 이만큼 자랐답니다. 올봄 3월 달쯤에 씨앗을 뿌려서 직파한 것인데 한달좀 지났는데 이만큼 많이 자랐죠. 직파해서 어린 싹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 포트에 넣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땅에 직파해서 기르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지금 남은 돌빼 묘목 모종은 지난 한 열흘 전에 다 파서 옮겨가고 나머지 남은 것들이 이제 죽은 자리에 메우려고 보관했던 묘목인데 내일쯤 다 파서 이제 없어질 위기에 놓였답니다. 돌빼나라에서 한 15년 정도 해본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직파하여 만드는 방법이니까 귀농하셔서 돌빼 묘목 어떻게 만들까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한달 전에 뿌린 씨앗이니까 이 정도 컸어요. 비닐하우스는 물론 했지요. 뜨거워진 한 열흘, 20일 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서 기른 아주 사랑스럽고 탄탄한 돌빼 묘목이랍니다. 이게 1년 뒤에는 한 1m 정도 크면 잘라서 이곳에 접을 붙일, 그러니까 돌빼 접목 만들 모태가 되는 묘목이지요. 저희가 15년 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을 때 올해는 그전보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돌빼 씨앗이 먼저 우미터버리는 바람에 하나하나 포트에 넣지 못하고 그냥 직파를 했더니 직파했을 때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